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 대 FC 서울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조성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호준 골키퍼, 양준하, 오반석, 강준우, 김수범, 장은규, 김선우, 김봉래, 김상원 FC 서울입니다. 최용수 감독입니다. 김용대 골키퍼, 심상민, 김동우, 이용희, 고광민, 몰리나, 오스마르, 이상협. 이렇다 할 모습을 만들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가볍게 찍어줬습니다. 아, 그 장면 볼 딸걸 놓고 돌아서면서 슛! 지금은 부심의 깃발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윙어들을 활용한 사이드 공격과 크로스가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터치가 됐기 때문에 옵사이드 반칙 맞습니다. 네. 자, 중앙에서 밀어주는 패스 한 장면! 태클! 살아있어! 골키퍼 나옵니다!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골키퍼에게 접촉이 좀 있었어요. 김용대 골키퍼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과가 됐는데 아, 볼의 방향을 잃었어요. 오, 아, 자. 발에 차였네요. 아, 좋은 패스네요. 네. 자, 공이 뒤쪽으로 갔는데 본인은 앞쪽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몰리나 측면 쪽으로 측면을 좀 더 팔 필요가 있어요. 서상민이 감아줍니다. 중앙 쪽인데요. 헤딩! 선제골 서울! 자, 여기서 아, 크로스를 너무 쉽게 내줬고요. 자, 이게 양준하가 그러니까 지금 크로스는 심상근 선수의 크로스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원래 크로스의 교본이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를 파고드는 크로스를 올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좀 약하긴 했지만 절묘하게 그 사이를 파고들었고요. 자, 쭉 밀어줬습니다. 자, 불천된 공 다시 따냈어요. 왼쪽 측면 유닐러 크로스 가운데 걸렸죠. 끝나갑니다. 자, 지금도 좀 충돌이 있었나요? 자, 헤딩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딪힌 것 같고 에벨튼 선수고요. 네. 오, 자, 아, 출혈이 있어요. 자, 눈 쪽 부위가 좀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서 빠르게 올라갔고요. 예. 아, 자, 이게 그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이제 에벨튼 선수 헤딩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크게 이게 타격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고요. 예. 하프라인 근처 길게 전방 쪽 때려넣습니다. 자, 오른쪽 공간 살짝 접고 들어갑니다. 공격 나옵니다. 1대 상황 반대편 자, 걸렸죠. 동작골 자, 김현. 지금은 반 이상을 김상훈 선수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예. 깔끔한 마무리가 돋보였고요. 여기서 일단 잘 접어놨고 아, 김용대 골키퍼가 조금 더 과감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몸을 만약에 던졌으면 볼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아, 망설였어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다리 위쪽에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정확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네, 에벨톤 쪽 옵사이드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치고 크로스 중앙 쪽 슛! 오, 아, 여기서 아,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주영 선수인데요. 아, 크로스 좋았어요. 여기서 파고들었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자, 중앙 쪽에서 3명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박주영 선수예요. 박주영 크로스 헤딩! 막았습니다. 정면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예, 네, 약간 둔탁하게 맞았네요. 자, 몰리나 감아줬습니다. 짧게 옵니다. 헤딩! 걸렸죠! 빗나갑니다. 보시면 강하게 감아 돌렸고요. 여기서 백헤딩 선이 됐고 아, 발만 대면 들어가는 건데 약간 늦었네요. 자, 이번에도 에벨턴 쪽 굴절된 거 박주현 자 밀어줬어요. 걸렸어요.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반대 포스트 보고 정석적으로 잘 깔아찼는데 골대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45분이 끝이 났습니다. 양 팀이 한 골씩을 주고받은 채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이번에도 몰리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좋은 포인트 장면 한번 있었고요. 올려줬어요. 가운데 쪽 헤딩! 걸렸어요. 다시 한 번! 들어갔어요. 박주영! 아, 이번에 박주영입니다. 자, 이 장면이죠. 여기서 아, 헤딩 슈팅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 아, 박주영이 보네요. 네. 흘러나온 공을 박주영 선수가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몰리나의 정확한 킥이 빛을 발했고 그렇죠. 김동우의 헤딩 주시고 박주영
이거 프리 패스. 여기까지 됐습니다. 오른쪽 공간입니다. 계속 치고 들어가죠. 고요한인데요. 크로스! 걸렸어요! 맞아, 그렇죠. 흘러갑니다. 여기서. 아, 안 닿네. 자, 공간 살아있어요. 자, 가운데 두 명 뛰어요. 에벨톤 있고요. 반대편도 자, 있습니다. 반대 길게 박중 있어요. 반대쪽 잡아놓고 슛! 골대가 차! 다시 한번 슛! 태클로 저지합니다. 자, 지금도 그렇죠. 길게 잘 왔고요. 잘 잡아놨고 이게 일부러 맞히라고 해도 맞히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계속 올라옵니다.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박주영! 박주영! 완전히 열렸어요. 완전히 열렸어요. 박주영 밀어주고 에벨톤! 슛! 막아냅니다. 아, 지금은 박주영 선수가 옵사이드 랩을 절묘하게 뚫어냈고요. 아, 정말 이타적인 플레이였는데. 아, 이게 선방에 걸렸습니다. 기호적 골키퍼가 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골을 보면서 몸으로 막아냈고요. 네. 최용수 감독의 두 번째 교체 카드입니다. 포지션 체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김현성 선수도 뭐 중앙 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니까 네. 자, 원톱 자리에 일단 김현성 선수, 박주영 선수 대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명진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넣어줬습니다. 깊숙한 쪽 헤딩! 오! 들어왔습니다! 자, 세 번째 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김현성! 자,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막아냈는데 네. 골대를 막고 안으로 들어갔고요. 자, 지금 보시면 네. 김현성 선수를 막는 선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원바운드로 튀겨 오르니까 김호중 골키퍼는 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각도가 좀 안 나왔고 네. 때립니다. 자, 끌쳐냈어요. 흘러갑니다. 걸렸어요. 두 번째 골. 자, 이런 몰라요. 이제 한 골차입니다. 자, 박창이 하나 해줬고 뭔가 좀 굴절이 됐는데 아, 김동우 선수가 약간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후반 35분에 터진 박수창 선수의 두 번째 골, 팀의 두 번째 골 만들어주면서 3대2가 됐습니다. 붙이기보다는 그렇죠. 골을 터뜨리는 게 좋아요. 자, 밀어줍니다. 열렸습니다. 가운데 에벨턴 있습니다. 밀어주고 쓰러졌는데요. 쓰러졌는데요. 자,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에벨턴 선수가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습니다. 네, 에벨턴 큰 거 여러 가지 해내네요. 네. 그리고 경고까지. 자, 보시죠. 여기서 그렇죠. 슈팅 각도가 좀 좋지 않았고 일단은 이타적인 플레이로 패스가 갔고 손으로 좀 잡았다는 판정인 것 같은데. 자, 에벨턴은 좋아하네요. 네. 이 각도가 잘 보이겠네요. 아, 약간 아, 네, 예, 접촉이 있긴 네. 있었네요. 네. 몰리다. 갑니다. 자, 왼발! 오, 들어갔어요, 네. 네 번째 골! 방향은 잡았는데, 워낙 날카롭게 파고들었고요. 오늘도 지금 4대2 경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아, 조금, 몰래 선수가 잘 찼습니다. 이게 구석에서 한 10cm, 15cm 정도만 가운데 쪽으로 몰렸으면 아마 김호중 골키퍼 손에 닿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안치가 아닙니다. 자, 안 부네요. 네. 길게 앞쪽으로 차주고 있는 김용대 골키퍼. 결국 양팀의 후반전 45분도 끝이 났습니다. 자, 결국 4대2로 서울이 승리하면서 제주를 상대로 또다시 강한 면모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